안녕하세요.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민백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풀은 이제 박쥐가리과에 속하는 민백미라는 약초입니다. 높은 고산에 이제 볕이 잘 드는, 이렇게 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주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. 이거는 뭐 나물로 이용을 했다든가 그런 기록은 없고요. 오직 이제 약으로서만 사용을 한 기록이 있는데, 백미는 이제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짠맛이 난다고 합니다. 이제 혈분에 열을 식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열병 후나 산후에 인체의 기혈과 진액을 소모하여 몸 내부에 미열이 가시지 않고 몸이 노곤한 증상을 치유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산후 허혈이나 원인불명의 허혈 발성 등 모두 약용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 이제 폐에 열을 식혀서 기침을 없애는 작용이나 또 이뇨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해열, 그다음 진해, 부인병, 사폐, 중풍, 익정, 출혈, 근위 회수, 천식 이뇨, 부종, 강장제 등으로 약으로 사용을 하는 풀입니다. 이제 비슷한 식물로 지금 이 민백미는 흰색의 꽃이 핍니다마는, 자주색의 꽃이 피는 풀이 있습니다. 그걸 이제 백미라고 하고, 이렇게 흰색의 꽃이 피는 이것을 민백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그 이제 박쥐가리과에 속하는 풀답게 잎도 생긴 모습이, 또 분위기가 박쥐가리 잎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깁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백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